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바로 돌아왔습니다. 앞전에 그 설명 드렸고요. 뭐 대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회원께서요. 지금 구독자 90명 넘었습니다. 최고 조회 건수는 거의 3만에 가깝고요. 하나가 3만에 가까워요. 최고 조회 수가. 근데 구독자는 90명입니다. 90명. 뭐 일주일 방송치고는 90명 작은 건 아니죠. 조회 수는 또 월등하게 뭐 700, 300, 뭐 1000, 뭐 3만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30년 이 경제 생활 했고, 그때도 주변에 전부 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전문부리더, 전국적 유명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그게 좋은 환경이었고, 20년 전문부리더로 활동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뭐 앞으로 저를 보면, 아, 하겠죠. 또 얼굴은 모르는 사람들도 알겠죠. 최고 많은 동호회 운영자였고, 제 사이트였죠. 강사모보다 크죠, 그때 당시에. 강사모 출범하기도 전이었죠. 그때 18,000명이었죠. 넘었죠. 2000년도에. 그런 걸 운영을 했었고, 또, 많은 카페에서 제가 또 운영진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남들이 연구해보지 않은 걸 논문에 가까울 정도로 연구를 해서 글을 많이 썼고, 그게 지금도 막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 쓰는 아이디하고 옛날 쓰는 아이디가 틀리고, 제 얼굴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 거지,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많은 글들이, 그게 제가 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지만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질문이 뭐냐면, 진도견을 키우고 싶은데, 마베시아처럼 소형화시킬 수 있냐?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올드 잉글리시독이라는 견종을요. 그게 대형견이에요. 골든 리트리버 중형견이고. 근데 골든은 중형견이니까 뭐 58에서 6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올드는 52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완전히 진짜 중형견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대형견에서 보면 소형견이죠. 가정용 토이종 말고요. 그런 사이즈부터 이상으로 열어놓으니까 브리딩이 잘못된 거예요. 대형견이면 63 이상이라든지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52 이상?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건 50이고, 어떤 건 70이고. 그래서 제가 이 대형견답게 골격이 좋고, 머리도 크고, 그냥, 발도 크고, 뼈도 튼튼하고, 골밀도도 그냥 아주 좋고, 사이즈도 기본적으로 뭐, 63에서 80까지 나오는 이런 개를 자이언트 올드라고 이름을 딱 지어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올드를 가지고 셀티만한 개, 물론 이제 셀티만큼 만들어도 허리는 짧죠. 정방향이죠. 이제 사각형, 올드 체인 자체가. 그런 개도 같은 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4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의 개, 사냥개가 이제 제가 만든, 제 지명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리고 또 혈통이 고정된 사냥개도 제가 만들어서 견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이언트 올드라는 견종하고 또 사냥개 견종을 제가 만들었죠. 근데 그 견종 자체도 소형견이 유행할 때 사냥개도 그 혈통으로 소형견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개랑 교배를 안 시키고 이열을 넣지 않고. 근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진돗개를 과연 소형을 시켰을 때 똑같이 같은 거리를 딱한 발에 걸을 때 진돗개가요. 쫙 걷잖아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그때 작으면 더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때더 발발거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돗개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력이 떨어지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작다 보니까 더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성격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이 같은데도 달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때 우리 시선에서요. 또 진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격이지만, 똑같은 유전자지만,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게 달라요. 사람이 살쪘을 때, 살이 빠졌을 때,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같은 난데, 키가 컸을 때, 덩치가 작았을 때, 살면서 경험하는 게 틀리잖아요. 축구로 비교해 볼게요. 초등학생인데, 키가 중학생만 해요. 달리기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힘도 좋고. 그냥 차고 뛰어요. 그막 드리블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다못 따라오니까 차고 뛰면 되죠. 근데, 제가 작아요. 중학생인데 작아요. 아직 초등학교 6학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축구는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시가 돼야 되잖아요. 드리블 순발력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도 마찬가지로 작게 했을 때 작다고 키우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아서 키우기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진돗개 같은 성격을 작게 만들었을 때 키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2열을, 차분한 개에 2열을 넣지 않고 그 순수 진돗개만 갖고 작게 만들었을 때는. 작게 만드는 것도 제 말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 하는 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도. 2열을 넣어서 하는 것만 봤지. 순수 견종으로 그렇게
대형으로 키우거나 작게 만든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있을 수 있겠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어를 넣어서 만든 걸 봤거든요. 올드잉십도 이어를 넣어서 만든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근데 제가 작게 만드니까 막 수출해 가겠다고, 수입하겠다고 하는 거 제가 안 보냈거든요. 제가 볼때 그냥 몸 짧은 셀트가 돼버리니까 올드의 느낌이 아니니까 셀트를 키우면 되지. 그리고 비숑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올드인데 비숑 같아요, 비숑을 조금 더 키운? 그 비숑 키우면 되죠. 굳이 올드를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출을 안 했거든요. 거액을 준다는데 안 했습니다. 제가 만든 종견이 4억에 입양을 한다는 걸 분양을 안 했고요, 중국으로. 40억에 제가 만든 혈통을 다 사고 싶다 할 때도 분양을 안, 수출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근데 수출은 많이 했죠. 직접 키울 분들. 호주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오신 분. 그리고 성주들. 그리고 가정에서 키운다고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일주일씩 머물면서 저희 카페에서 저희 개들을 보면서 같이 지내다가 그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같이 놀아보고 가족들하고 다 친해지고 친해지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또 수출하기도 했고요. 중국에도 막 애견붐이 중국 올림픽 직전에 굉장했죠. 근데 그때도 직접 키울 사람들이 아니면 분양을 안 했거든요. 직접 키울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하고 거의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정도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브리드로서 막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은 다 지났고 또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개가 태어나면 30일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30일 때 집에서 방에서 시키죠. 그래서 개가 5살, 6살, 8살 때도 훈련을 시켜요. 매일 산에 가서 훈련시키고 견사에도 훈련을 시키고 차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면서 어릴 때도 훈련을 시키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공부한다고 계속 제게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보다는 태어나면 이 개로 증명을 하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뭐 품종견을 브리딩해서 뭐 수출하거나 분양하거나 이런 건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뭐그 정도? 그것도 한 강아지 숫자로 한 4마리? 이 정도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것도 원점에서 많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진돗개가 작아졌을 때 과연 그 매력을 그대로 가질 수 있나?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진도도 소형 진도가 있거든요. 또 소형 진도 중에서도 암컷이 좀더 작아요. 그럼 내가 암컷을 키워도 된다면 콩시바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고 만드는 가치보다는 오히려 진도는 수렵견이잖아요. 그리고 진도라면 우리들 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진돗개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부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콩시바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진도 소형견을 키우면 돼요. 진도도 소형이 있습니다. 그 소형견을 키우면 됩니다. 암놈은 특히도 작고요. 진도 소형은 정말 자그만하거든요. 바베시아보다는 그 콩시바보다는 마베시아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그런 소형 진도를 키우는 걸더 권하고요. 아니면 진돗개 중에 문열이로 태어나는 개들 있잖아요. 소형 진돗개 중에서도 문열이가 나오잖아요, 뭐지. 그러면 그런 개를 키우면 오히려 고유의 진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옛날에는 브리더들이 그런 개들을 외부로 빼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변에 그냥 선물을 하거나 그냥 촌에서 키울 사람들한테 도태 대상이니까 도태를 시켰다고 하죠, 다들. 그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도태가. 외국에서는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도태는 촌에 그냥 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크라고. 그렇게 도태를 많이 시켜버리지 분양을 잘안 한다고. 자존심이 걸렸고 이름이 걸려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그걸 키우면 되는데 그걸 또그집 개라고 하면서 소형화된 개라고 하면서 포장을 해가지고 뭐 착한 거짓말인지 나쁜 거짓말인지 모르겠고 상술에 의해서 또 교배시켜서 분양을 한다고요. 이 집에서 100만 원 받았으면 여기서는 뭐 40만 원, 30만 원 받으니까 더잘 팔릴 거 아니에요. 걔, 걔 팔리를 한다고요. 진짜 브리드가 아닌데 그집 혈통이라고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좋은 개가 아니면 외부로 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태했습니다라고 하고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선물 하죠. 근데 그걸 또 어느 집에 갔는지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싸게 주고 사가는 사람 있다고요. 원래 사는 것보다 되게 싸게. 그 시골 사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도 크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개를 무조건 작게만 만들기 전에 작게 만들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나? 우리가 그 개가 이쁘다고. 이 견종으로, 진짜 하나의 견종으로 인정해 줄 만큼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특히 진돗개라는 게 우리 국견이기 때문에 진돗개 애들이 굉장한 가치를, 성품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외형과 성품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수렵성도. 진도는 분명히 수렵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게 부족한 게라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역이 있어요. 분야가 있다고요. 사냥에서도. 근데 그걸 직접 매니아들이 키워서 산에 가서 검정을 하고 훈련을 시켜보면 다 알아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브리더들이 인정을 못해요. 진돗개 브리더들이. 우리 개는 몇 개월에 먹어도 잡는다. 우리 개는 큰 돼지를 보고도 잘 짖고 잘 물고 사냥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이 국뻥입니다. 질문. 아, 콩시마처럼 진돗개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작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작다고 해서 걔가 키우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작아도 발발그렇게 보여도 내 눈에 만족이 되면 되는데 외형적으로. 근데 국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진도인들한테 그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분명히죠. 그리고 작아서 키우기 쉬운 게 아니고요. 교육을 잘 시키면 키우기 쉬운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면 키우기 쉬운 거지, 작아졌다고 키우기 더 쉬운 게 아니고, 키우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작아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게 만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내 성격에, 우리 가족 성격에, 우리 가정에 잘 적응한 식구로 만드는 게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야 되면 소형 진도를 입양하는 게, 그 중에서도 또더 작아야 되면 그 중에서 문어를 입양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길 바랍니다. 안녕.